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면서 이 큰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무엇이며 우리의 시조는 누구이며 어느 계열에 속한 민족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역사의 두 가지 성질이 두 사람의 기록자가 있음을 여기서 밝힙니다. 먼저 한국 역사는 참되게 기록하려고 한 김부식 씨의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담사로 기록된 일본 사람인 김연이란 중이 쓴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정통성을 흐트러 놓고 나쁘게 말을 하기 위하여 쓴 것입니다. 삼국사기에서 민족의 이동은 몽고에서 또는 중국 대륙에서 서해 바다로 건너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이것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신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역사가들도 이 단군 신하의 단군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빼내지를 못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군 신하란 뭔가 하면 천재 환인은 그의 아들 환웅으로 하여금 널리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삼천의 무리를 다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 신의 도시를 건설하여 천왕이라 되고 바람, 비, 구름을 지배하고 곡식, 병, 선악 등 인간 세상 360여 가지를 베풀어 백성을 다스렸다. 그리고 곰과 결혼하여 곰에서 사람이 된다. 아들을 낳으니 이는 단군 왕금이다. 예,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너무 간추려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군 신하의 역사는 AD 1250년경 고려시대의 일연이란 중이 삼국유사에 적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환웅은 누구인가? 인도의 불교 불상 중에 네 번 또는 다섯 번째 되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덤 앞에 세우는 망부석 같은 신의 이름을 딴 것이 환웅입니다. 결국 일본의 불교를 높이며 한국 민족을 낮게 보려는 데서 쓰여진 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민족적으로 보아도 단군 신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월 3일 개천절을 그대로 간직하면 역시 단군 신하 숭상 사상이 가득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천절이란 뭐인가? 하늘이 열리는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단군 왕금은 BC 2333년 10월 3일에 왕금성에 도읍을 정하고 국명을 조선이라 정했다. 이날이 개천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곰의 새끼인가 말입니다. 곰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한민족은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보느냐?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단일 민족이란 말은 문화 혈통이 역사적으로 동일하다, 같은 인종으로만 되어 있는 민족이라 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계통의 인종인가 하면 몽고 계통이며, 이는 몽고 특히 퉁구스족들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우랄 알타이트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랄 어족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시베리아 북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타이트 어족은 터키, 소아시아 일대, 몽고, 만주, 한국, 일본 등을 말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터키 사람과 한국 사람을 멀리 세워놓고 큰 소리로 말을 시키면 액센트가 똑같다고 하여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삼국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민족의 이동은 몽고에서 중국 대륙에서 서해 바다로 건너왔음을 기록하고 그것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단군 신화가 주름을 잡고 있는지,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할 민족입니까? 하루속히 우리는 단군 신화를 벗어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